신중한 사람 중에서 이승우. 오늘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에요. 의사는 Y의 어지럼증이 꽤 오래되었다고 진단했다. Y는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얼마 전 잠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한 번도 어지럼증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Y는 말했다. 의사는 Y의 말을 무시하고 양성 돌발성 체위 어지럼증,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평형감각, 이석 같은 생소한 단어들을 입에 올렸다. 의사는 Y가 오랫동안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다는 사실을 의아하고 신기해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하면서는 특이한 변종되하듯 바라봤다. Y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중심을 못 잡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지 얼굴을 찡그렸다. Y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 대신 몸속에 병이 있는데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 큰 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의 말은 거의 무의미한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의사는 제 할 말만 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환자분이 병에 적응한 거예요. 검사할 때 반응이 잘 안 나타났던 게 그 때문이죠.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꽤 심각한 수준인데 병에 익숙해져서 증상을 못 느끼게 된 거예요. 내 소견으로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Y는 습관처럼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그럴 리 없다고 마구 우길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무슨 반성처럼 속에서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받을 일을 만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Y의 귀에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흘간 병원에 머물렀다. 세상은 계속 빙글빙글 돌았지만 회전 속도가 심하지 않았고 또 언제까지도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조심조심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락방에 이틀 동안 누워서 지냈다. 이틀 후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쓰러지는 바람에 중단했던 페인트칠을 계속했다. 죽은 잔디를 캐내버리고 살릴 수 있는 잔디를 옮겨 심는 작업을 이어갔다. 연못을 청소하고 물을 채웠다. 울타리를 보수하고 대문을 고쳐달았다. 회사에는 당분간 나갈 수 없다고 통보를 해뒀다. 회사에서는 띄엄띄엄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받지 않았다. 가끔 세상이 기우뚱했지만 그럴 때면 몸을 반대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서 중심을 잡았다. 장팔식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불통이었다. 그는 귀에 수화기를 대고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제한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 신기하게도 그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나면 장팔식과 통화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때문에 도중에 끊을 수 없었고 매번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매일 연결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낮에는 피곤해질 때까지 일을 하고 밤에는 시체처럼 잠을 잤다. 방은 여전히 좁고 어둡고 더럽고 악취가 났지만 그 방에서 잠을 잘 잤다. 그는 자주 자기 집처럼 느꼈다. 그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아내가 아주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Y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먼지 투성이고 아나무인이고 철면피한 도시를 피해 완벽한 평화의 공간인 전원에 자신의 왕국을 꾸민 50대 중반 남자의 행복과 평화에 대해 혹시 안방의 남자와 여자가 들을까봐 신경을 쓰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 때문에 흡사 속삭이는 것 같았다.